여러분 뭐 이제 또 오늘 또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포스트잇을 뽑아줘. 등장해주세요. 따란따란. 자 여러분 두 개씩 뽑아주세요. 네. 자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야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됐어? 자 두 장씩 뽑았는데 별이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별이 언니 안 뽑힐 거 알지만 적어볼게요. 언니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제발.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안아주세요. 네. 안으실 동안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저 할게요. 생각나는 질문은 없지만 불금의 언니들과 함께해서 좋아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시는데 또 함께해서 좋다고 감사합니다. 자, 휘인이. 네, 저는요. 휘인 언니 기깔나게 캐롤 불러주세요. 오. 오늘 아까 저희가 좋아했던 그 머라이어 캐리 노래. 아, 네. 국민 캐롤송. 그쵸, 시작. I don't wanna wait for Christmas. There is one thing I need. And I. 네, 코러스가 제일 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 세 개 뽑았어요. 저는요, 혜진아 리얼리티 불러줘. 레게, 둘, 셋. 레게 느낌 가득 담아서. 아, 여태 사랑을 몰랐어 이게 뭐네. 이런 현실. 이런 현실에 외로움에 자꾸 애가 타. Great 사실 네가 쓰레기라 욕했어. 가사가 왜 생각이 안 나지? 그거 맞아. 그래야 나의 가치. 그래야 나의 가치를 지킬 것 같아. 감사합니다. 세 개 다 해볼까요? 어, 바로요? 네. 스트레이트로 가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오케이. 스트레이트. 오케이. 자, 화사님. 님이랑 같이 보그화보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찍어 싶어요. 포스 포스. 포스 포스. 나오세요! Where are you? Yes. 자, 그러면 누구시죠? 어? 아, 나오십니다. 그럼 사진 찍을 동안 이제 휘인이 질문해볼까요? 안 돼요. 집중해주세요. 아, 왜냐면 보그 촬영을 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찰칵을 다섯 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생긴 특별한 에피소드 있으면 알려주세요. 너. 저희가 원래 저희가 안무를 짰었어요. 이 슬픈 얘기를 또 보여주세요. 맞아. 그래서 해 이제 어떻게 됐지만 보여주세요. 저희 원래 안무 이것도 좋다고 해주셔야 돼요. 같이 출 사람. 기억이 안 나. 내가 이거. 근데 사실 저 아 거기밖에 기억이 안 나. 아 우리 이게 M이거든요. M 그래서. 와, 나도 까먹고 있었어. 나랑 힙했는데 이제 까였죠. 네, 바로 단번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안무가 있었어요. 다음 안무, 아니 다음 안무가 뭘까요? 다음 질문. 용서나 힙 안무 클로즈업 하면서 다가오는 거 보여주세요. 기왕이면 얼굴 가까이. 얼굴 가까이 가면 큰일 나요. 네, 클로즈업 보여드릴게요. 클로즈업. 까먹었다. 네. 아, 저기까지. 여기로 갈게요. 저기까지 가면 웃기겠다. 클로즈업. 근데 이분은 안 좋아하시네. 아, 저것도 카메라야? 그런가 봐요. 누구 건지 모르겠어. 누구 거예요? 저희 가져가도 돼요? 오, 예. 된대, 진아. 된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가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야? 주세요. 이거 빨간 불 들어왔어. 내가 잘못 누른 걸 수도 있어. 이거 꺼졌을 수도 있어. 자,
다음 질문. 심심해 노래에 맞춰 애교 부려주세요 라고 별이 질문. 진짜 언니 해탈했구나. 내가 뽑아줬어. 둘, 셋. 우리가 노래 불러보자. 시작. 나 지금 너무 심심해. 뭐야. 싸미 내내 해야지. 왜 뭐. 우리 왜 또 누우라 그래. 왜 우리에게 누우라 그래. 시작. 나 지금 너무 심심해. Crazy. 언니 진짜 해탈했구나. 와. 좋네. 아니 근데 귀여웠어. 고생했어? 응. 근데 인디언은 우와. 어 귀엽긴 하다. 뱅갈 같아 뱅갈. 너도 해볼래 이거? 아 괜찮아. 자 그다음. 자. 다 뽑았나? 네. 나 하나 더 있어. 아 맞아. 어. 아. 이거를 그냥 잊을 수가 잊어 갈 수가 없더라고요. 혜진 언니 업어주세요. 혜진이가 업어주는 거요? 네, 제가 업어주는 거예요. 저는 팬을 한 번도 업어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누구 어디죠? 땅꼬맹? 땅꼬맹? 저도 하나 뽑으겠습니다. 용서 언니 업어주세요. 문별이. 영상 언니는 많이 업어줬잖아. 영상 언니 목마 태워주세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목마 태우고 난 업고. 영상 언니 새끼손가락. 저도 목마 태워드려요? 아니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저 들어주세요. 난 여기에 앉혀주세요. 어깨 이렇게. 앉으세요. 왜 언니는 뭔데 무슨 소원이야? 여기 앉게 해주세요. 수원! 나도 수원 하나. 나는 이거를 나도 수원 하나. 용서 언니 정수리에 앉게 해주세요. 용서 언니 엄지 발가락에 앉게 해주세요. 나를 농이 심하셔. 용서 언니 속눈썹 위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려면은 용서 언니 코딱지 위에 앉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러면은 큰일 나죠. 용서 언니. Stop! 용서 언니 인중 위에 앉게 해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어떻게 앉아요? 진짜 말이 되는 정말. 지금 이 사태가 정말 해탈한 사태예요, 저희가. 그래 보이시죠? 아까 미니 팬미팅에 오신 분. 오. 그럼 못 오신 분. 아. 역대급이었는데. 아. 와, 아 역대급이었는데. 진짜. 한 번 더 했어요. 왜요? 어이가 없네. 네, 저희가 또. 근데 그거... 진짜 역대급인 순간에 언니가 없었어. 맞아. 우리 정점 찍었잖아, 진짜. 우리 진짜 역대급이었는데. 언니가 한번 보여줘. 아, 근데 싫어. 영상이 안 나와. 직캠 찾아보세요. 아! 조회수 올려주시고요. 네. 제가 직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김도플 모르잖아. 맞아 용선이 몰라. 아, 도플씨 여기? 김도플씨 아는 도플씨 여기 오셨단 말이야. 도플갱어? 아. 그러면 지금부터 그 시간을 가져주세요. 무슨 소리야 그게 또. 제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아 아까 그거 봤다. 제가 없을 때 사진 찍는데 별이가 아 사진 용서 언니 없는데 사진 찍어내요 그러더니 네! 이러면서 이거 영상으로 남기세요 사진 찍어내요 아니요 보여줬어요 제가. 와 무무들 진짜 연기 귀신들이에요. 무무들이 우리 생각보다 꽤 무서워. 꽤 무서워. 뭐? 무우생모. 무생모. 무무들이 생각보다 무섭다고요? 무무들은 우리 생각보다 무서워. You know? I know. Okay. 이게 뭐? 그냥 우리 아무 말 대잔치 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어. 그지? 예나.
이거 옷은 뭐예요? 모기장이. Let it go. 아, let it go. 요즘 도마뱀? 도마뱀. 아, yes. 마뱀, 마뱀 위.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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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시동을 걸어요. OK, MC 다. Oh, stop it. 했잖아. Oh, oh, oh. 너를 향한 아침. 아 언니 노래야 내게 기댄 그 밤 모두 다 잊을 혜진이 혜진이 지금 정신 좀 갖고 와주세요. 아니야. 이게 바로 해탈이라고 합니다. 여태 사랑을 몰랐어 이게 뭐네. 아니 와 꽤 나이가 있으시네. 언니가 준 거야? 아 이제 그만해. 투야의 바. 아 언니가 좋아한다는 거? 일단 별이 언니 별이 언니 휴대폰 빼주세요. 용서 언니 용서 언니 핸드폰 뺏어. 민이 렛츠고 핸드폰 뺏으라고. 주말이야. Everybody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아 어떤 과정이죠? 이게 부모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다. 뭐라도 해주시죠. 조심하려고 네? 하잖아요. 자, 혜진이 춤 춰줘. 그래. 혜진이 그거, 그거. 아몰레드. 귀엽다. 아몰레드. 아몰레드 틀어드려요? 네. 네. 소원을 말해봐. 왔다. 전 집에 갈래요 이제. 안 돼요. 아 수치스럽긴 하겠다. 자 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오케이 렛츠 고. 아 언니 언니도 한번 가야지. 내가 아몰레드를 갔는데. 자 체인지. 예 예은이 또 음악 나오면 바로 가요. 이제 안 돼요. 제가
없네. 정말 점프를 잘해요. 네. 아, 왜 이렇게 숨차해요 지금? 아, 너무 힘들어요. 어, 정말 돌진을 했네요 제가. 진짜. 아, 그 솔라 언니가 대부분 노래를 들으면서 잠을 자잖아요. 예를 들어 발라드 뭐 이런 거. 근데 용서 언니는 잔잔한 걸로 자지 않아. 저는 정말 놀란 게 이제 막방인데 이렇게 부모들이 언성을 높인 적은 처음 높인 경우는 처음 봤어요. 항상 어 이런 게임 할까요? 국물 토크 네 항상 이랬는데 어 이렇게 텐션이 업된 적은 정말 보기 드문 경우였는데 그렇죠. 꽤 놀랐습니다. 이게 업된 거죠? 금세 가라앉았네요. 금세. 놀랬다. 참 부모들이 참. 네. 일단 던졌구나. 아, 부모들이 많이 찌들었다고. 아. 우리도 그래요. 아, 막 프레시한 느낌은 없죠. 인생이 원래 이렇게 이제 참. 저희랑 아시죠? 같이 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 썰 얘기해줬어요? 그 뭐요? 그 둘이 아, 갔던 거? 그, 아니, 아, 근데 언니들이 이제 팬분들이 막 찌들었다 하는 게 이제 막 만족 뜻이 아니라 이제 다들 좀 같이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다들 이제 좀 지쳐있고 한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에너지를 얻었어요. 어, 유스케 이제 녹화하러 갔을 때 아, 저희, 유스케인가? 어, 둘둘 이제 따로 차를 타고 가니까 근데 저희 둘이 먼저 내렸어요. 근데 이제 팬분들이 막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늦은 줄 알고 막 이렇게 딱 뛰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막 그 막 뛰어 안해지 막 뛰어 저희는 막 엄청 귀엽게 막 옆에서 막 언니 늦었어요 그래서 막 이러는 거여서 아 갔어요. 근데 가서 기다렸는데 언니들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데 언니들이 막 하면서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왜 웃냐 그랬더니 어 이제 팬들도 너무 찌든 것 같다 이러면서 왜요 그랬는데 둘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막 언니 안 늦었어요 언니들은 왜 안 뛰어요 막내들은 엄청 뛰던데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와 여유보소 진짜 그죠 와 여유보소 보소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듣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현실에서 처음 들어. 그냥 어, 어, 안 뛰어요? 안 늦었어요? 와 여유보소? 그러니까 이게 와 여유보소? 어, 뭐 되게 여유있네 이게 아니라 와 여유보소? 이 말이 생각할수록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겨서 원래 그때가 되게 지쳐있을 때였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 웃었어요. 웃고 그날 맞아. 하루가 네. 재밌게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던 하루 종일 네. 써먹었잖아. 네, 그죠. 맞아. 보소라는 오, 말을 뭐만 하면은 오 여유보소 진짜 맞아.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여유보소님을 찾습니다. 여유보소 어, 보소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어, 많이 써요?
어떨 때 많이 써요? 이거 보소 이렇게요? 아 이거 보소. 네. 아 이거 보소. 이거 보소. 소라는 말은 잘 안 쓰지 않나? 알았어. 이거 좀 아니잖 소. 아 그렇게 쓰는 거. 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밥 먹었소. 밥 먹었소. 와 여유 보소. 밥 먹었소. 하면 억양이 좀 달랐어. 억양. 아 여유 보소. 그 여유 보소. 여유 보소. 이런 플로우였어.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썰이었습니다. 맞아. 안 찌든 척해.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예요? 이제 일요일이 막방이니까. 맞아.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아 썰은 많은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썰은 많은데 기억이 안 나. 그러세요? 진짜 웃긴 일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여유보소 같은 느낌의 네. 재밌는 게 많았어. 아 진짜 여유보소는 정말 길이길이 기억돼.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이 너무 좋아. 여유보소. 뭐 있었지? 아 진짜 웃긴 일 많았는데. 바로바로 생길 때마다 문무들에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아, 근데 다 큰 썰은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막 말장난하다 웃겨서. 맞아. 맞아. 그럼 맘팀으로 나가겠지. 아닌가? 그럴 수도 아 맘팁 없을 때도 근데 많긴 했어. 응, 재밌는 맞아. 일이 오히려 요즘은 맘팁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웃긴 일이 맞아. 살짝 비방용. 맞아. 비방용 맞지. 저희가 비방용 개그를 많이 하는데 어? 좋아요? 어? 어 진짜요? 안 돼요. 여기 학생분들도 계셔서 네. 아... 왜 뭔데? 그냥 우리 늘 하는 비방용. 아, 어 절대 안 되죠. 일상인 거 있잖아. 큰일 나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살짝 신화 선배님들처럼 그런 느낌. 저희가 아직 그 짬은 안 돼서. 그쵸. 네. 좀 더 짬을 쌓고. 네. 그 바이브가 나올 때. 우리 내년이 몇 주년이야? 내년? 내년은 6. 아, 6이야? 6? 6주년? 6주년 여행을 떠나자. 6주년. 지는 거? 아닐까. 아, 우리가 언니야 그 뭐였나? 우리 포바이포 포바이포에버 노래 다 같이 있어. 다 같이 부른 거. 아 비밀. 언니 모르는 게 많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무들한테 헬로 마마를 불러드릴까요? 그래요. 네. 시 잠깐만. 가사가 뭐였지? 시작. 아 오케이. Hello. 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민합니다. 헬로 마마 지금 어디야? 고 싶어요 참아도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직 그대 품 안에 어린아이 같이 걷다가 문득 뒤로 돌아보면 점점 작아지는 그대 뒷모습에서 소중한 걸 난 잊은 건
모두 집 행사가 끝나고 부모님께 한 번씩 연락 드려볼까봐요. 아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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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모들 이제 이번 주가 막방인데 막방까지 같이 함께 달려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아직 진짜 막방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달려주길 바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아세 맘마 맘마. 어, 저 다 꼬였어 꼬였어 다시. 무. 그럼 지금까지 아세 맘마 맘마 무 마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omo들 보고 싶을 거예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그거 아세요? 뭐지? 아기 상어한테 물리면 아파요. 뭐야? 뭐야? 아기 상어한테 물리면 아파요. 다음 가사도 해줘야죠. 엄마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 노래가 이렇게 이게 약간 많대요. 반대로 가사를 만들어서 하는 게 되게 그... 아,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맞아요. 혜진이 아싸네. 나도 얼마 전까지 아싸. 아니, 모르는 게 진정한 인싸야. 나 미넥타임 메고 하는 그 표정이 이거 귀여워. 아, 이제 이제는 또.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어요. 와, 잘한다. 솔라씨도 해봐요. 네, 카피요. 자, 용사님 이제 얼음 쏘면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죠. 그거 스파이더맨이잖아요. 잘못 배웠어. 자, 갑시다. 여러분 몸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아니, 한 번 더 뿌려봐. Let it go! Let it go! 겨울 왕국으로 초대를 할게요. 갑시다. 한테 물리면 아파요.